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폼피츠입니다. 이전에 귤밤 생방송을 통해 손그림으로 종이 인형 만들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컴퓨터 그림으로 종이 인형 도안을 만드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도안은 귀여운 SD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간단하게 러프를 진행합니다. 머리의 크기와 몸의 크기 비율을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눈의 위치와 크기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 스튜디오의 대칭자 기능을 이용해 좌우 균형을 똑같이 맞춰서 캐릭터의 선화를 진행하였어요. 어느 정도 선화가 진행된 후에는 대칭자와 러프를 끄고 눈의 위치를 살짝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하이라이트 위치를 잡아주고 선을 다듬어 주었어요. 그 다음 채색에 들어갑니다. 캐릭터 전신에 피부색을 입히고 간단한 명암을 진행합니다. 저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뺨과 귀, 눈가, 손끝, 무릎, 발끝을 살짝 붉은 빛으로 부드럽게 칠해주고 얼굴 아래 목 부분도 진하게 칠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눈 앞꼬리, 눈썹 밑, 눈가 부분의 색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선화의 색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고 눈을 칠해 주었습니다. 눈을 칠하는 다양한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네오 아카데미 눈 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를 콕콕 찍어 반짝반짝한 느낌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캐릭터의 기본 틀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복사해서 옆으로 옮겨 올게요. 지금부터 머리카락과 옷을 그려볼 건데요. 손그림으로 종이 인형을 만들 때도 기본 틀로 밑그림을 그리고 옷이나 머리카락을 진행하죠. 컴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에 살짝 원본을 대고 크기를 맞춰서 진행해줘요. 앞머리, 뒷머리는 각각 두 종류로 준비하였습니다.
머리색은 가장 기본적인 느낌으로 검정색으로 칠해주었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완성되었으면 직접 종이 인형에 배치해보겠습니다. 크기가 이상하지는 않는지 머리카락끼리 잘 어울리는지 넣어봐요.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옷을 그려볼게요. 옷은 교복과 세일러복, 귀여운 동물 잠옷을 그려볼까 합니다. 옷도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기본 틀 위에 맞춰서 그려주어요. 동물 잠옷은 머리에 쓰는 모자와 옷 부분을 따로 그려주고 추가로 세일러복에 어울리는 모자와 교복에 어울릴 만한 리본도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동물 잠옷과 교복 두 가지, 그리고 세일러복의 틀이 완성되었네요. 그럼 색칠도 마저 해볼게요. 이렇게 옷까지 완성되었으면 한번 예시삼아 캐릭터들에게 입혀볼게요. 기존에 만들었던 틀은 두 개 더 복사해서 눈색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씌우고 옷을 입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 제작한 종이 인형 도안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색이 있는 버전을 다운받아 이용하셔도, 색이 없는 버전을 다운받아 출력한 후 색연필 등으로 칠해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기본 틀을 이용해 나만의 머리카락, 옷을 그려서 더욱 다양하게 즐겨도 좋겠죠? 손그림으로 종이 인형 만들기 혹은 다운받은 도안을 인쇄해서
벨크로를 붙여 가지고 노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손그림 종이 인형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네오아카데미의 봄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